스티로폼으로 만든 뗏목 형태의 구조물을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표류한 7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70살 김모 씨는 21일 오전 하리 선착장에서 본인이 제작한 구조물을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강화도 주변 해상에서 표류했습니다. 해경은 김 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구조물에 매달려 있던 김 씨를 구조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성과 부력 등이 검증되지 않은 구조물은 위험성이 커서 자칫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